반갑습니다. 드디어 2021년 1회 중학교 사회 중에 국사 문제 기출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가 22년에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21년도 나왔던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봤던 기출문제, 21년 2회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국사 문제를 문제 수가 많지 않으니까 9문제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1년 1회, 21년 2회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드리는데 어찌됐든 이 마지막에 기출문제 풀어드리는 이 문제를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뭐 막판 뒤집기 혹은 뭐 벼락치기 뭐 그걸로 9문제 중에 8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1년 1회 문제고요. 자, 17번 문제 맞습니다. 다음 유적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탁자형 고인돌이 나왔네요. 자, 고인돌 그러면 이제 청동기인 거죠. 이 시대에 뭐 어떤 일이 있느냐, 뭐 맞는 것들 이제 골라낸 그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막판 정리니까 선사시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정리하면서 다음엔 뭐가 나올 것인가 이걸 조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많이 나온 문제니까 네, 꼭 나온다 생각하는 문제는 별표 두 개를 표시하겠습니다. 뭐 선사시대 문제니까 했던 식대로 1번이라고 표시하고요. 어땠을까요? 네. 구신청.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좀 줄인 말이에요. 구석기 그러면 네, 뗀석기. 그다음 주먹도끼. 그리고 뭐 동굴생활, 뭐 이동생활, 수렵채집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이제 신석기죠. 신석기는 자 뗀석기와 비교해서 뭐 간석기를 고졸감을 이제 배우실 텐데 지금 중절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농경 목축이 시작됐다. 이것이 포인트고요. 그러려면 이제 움집을 짓고 살아야 될 거고 그 농작물을 이제 담아둘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이제 청동기. 청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은 고인돌입니다. 지금 나와 있죠. 고인돌이 가지는 의미가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군장, 군대의 대장, 지금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배자의 이름을 군장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게 좀 살짝 생소하실 텐데 군장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고절에서도 잘 안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그 중졸에서 살짝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청동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비파형 동이라고 하는 동자가 있으니까 아 이게 청동기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구별하는 문제가 구석기 문제가 전체 18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구별하는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고조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조선에 관한 문제는 5문제가 나왔네요. 고조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건국했죠? 네, 단군 안검이 건국했습니다. 이 단군 안검이라고 하는 건 단군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고 왕검에서 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지배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제정일치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팔조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고조선의 특징인데요. 요 두 가지만 알면 문제가 좀 다 풀리고요. 한 가지 더 플러스 시키자면 지금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뭐 고인돌이나 비파동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고조선 선사 시대의 문제를 다 정리하시는 거고요. 철기와 관련해서 뭐 동해 문제, 그 다음에 옥조 문제,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동해에는 뭐 책화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옥조에는 민면으리제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면 선사 시대에 나올 만한 문제는 나왔던 문제들은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이게 지금 고인돌이니까 청동기 문제인 거고요. 자, 선택지 1번. 동굴에서 생활한다 그랬습니다. 동굴에서 생활하는 건, 네, 구석기입니다. 이동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농경과 목축이 나왔네요. 이건 신석기죠. 그 다음, 3번. 철제 농기구 나왔는데, 요건 철기에 가서나 가능합니다. 청동기 시대에 뭐 청동기로 이제 농기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돌로 농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달 돌칼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4번 군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장을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1, 2, 3번에서 이건 구석기, 이건 신석기, 이건 청동기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아 내가 4번 군장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답이 되겠구나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배자라고 하는 이 말이 말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죠. 지배자가 있다면 네 피지배자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네 계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같이 정리했을 때 고인돌 그것은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배자, 피지배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확장해서 연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시대가 나오면 나라가 나오면 네,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동그라미로 꼭 표시하시고 아 이거 고구려 문제구나, 혹은 고려 문제구나, 조선 문제구나 이렇게 꼭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을 시행한 고구려의 왕은 그러니까 지금 삼국시대 문제죠. 삼국시대에도 이제 주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주로 묻는 문제는 왕의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업적을 네, 여기서도 물어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역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별표 두 개 꼭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뭐 왕의 업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고신으로 우리 외웠었죠. 백제, 고구려, 신라 그렇게 외우는 것이 네,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자, 왕의 업적. 자, 왕의 업적은 지금까지 14문제가 나왔네요. 전체
17문제 중에 네, 왕의 업적이 1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압도적이죠. 꼭 나온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왕의 업적에서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뭐 이렇게 노트 같은 걸로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실력이 좀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다 쓰겠습니다. 백제부터 보겠습니다. 백제의 전성기는 뭐죠? 삼국시대니까 삼자에서 네, 삼 다음에 뭐가 뭐죠? 사죠. 그래서 사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백제의 왕은 첫 번째 근초국왕입니다. 근초국왕은 네, 마한을 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요소 지방까지 진출합니다. 자, 마한을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려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만이 있었죠. 철기시대 때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습니다. 마한이 백제로 변했다라고 하는 걸 좀 외우시기보다는 네, 진한이 신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걸 외우시라 했죠. 그래서 진실, 최진실을 아시면 조금 좋으실 텐데 진실입니다. 진한이 신라로 바뀐 거죠. 변화는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야로 바뀌었습니다. 가야는 나중에 삼국시대 전에 없어지죠. 그래서 변해 가야 한다. 그래서 변화는 네, 철들어 변해 가야 된다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변화에서는 철이 많이 났었고 그 다음에 가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암기 공식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요 마한이 이제 백제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을 근초광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왕이 성왕입니다. 성왕은 네, 사비천도. 사비를 털어서 뭐 천도, 수도를 옮겼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비가 지금의 부여입니다. 요걸 아시면 훨씬 이제 다른 것들이 쉬워지는데 국가의 이름을 네, 성왕은 남부여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비라고 하는 곳이 부여였잖아요. 그것처럼 네, 여기 부여가 또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 왕이 네,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 네, 무령 왕릉으로 유명하죠. 자, 이 무령 왕릉은 네, 벽돌 무덤입니다. 삼국시대의 문제는 14문제가 왕의 업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뭐 이제 그 백제의 뭐 문화나 아니면 고구려의 문화 혹은 사회제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고구려에는 굴식 돌방 무덤하고 그 다음에 진대법, 진짜 대법법, 대박법, 봄에 곡식을 나눠주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그것이 이제 두 문제가 나왔던 거고 그 외에는 다 이제 네, 왕의 업적의 문제입니다. 문화에서 지금 백제의 문화 중에 문제로 나왔던 게 바로 이 무령 왕릉입니다. 왕과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가져가셔도 될 듯합니다. 자, 이번엔 백제를 했으니까 고구려를 해보겠습니다. 빈 공간 찾기가 좀 쉽지 않네요. 고구려. 자, 백제가 4세기의 전성기였다면 고구려는 5세기입니다. 3, 4, 5, 6 이렇게 가는 거죠. 고구려의 왕 소수림 왕부터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왕을 이렇게 소, 광, 장으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다 그랬습니다. 뭐 백제의 왕도 얘기해 볼까요? 백제의 왕은 지금 네, 성, 근, 무 이렇게
저의 이름이 성근이거든요. 박성근이거든요. 성근이는 없다, 백제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소스림 왕은요, 불교를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태학을 설립합니다. 자, 태학이 뭐냐라고 뭐 물으신다면, 지금 태학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퇴학. 학교에서 태학 맞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태학은 학교다라고 하는 거죠. 태학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스림왕이 학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혹은 영토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부자 상속을 하고 왕이 아빠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 되는 그것들이 네 가지가 이제 성립될 때 비로소 이제 국가당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불교를 수용하고 그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소스림왕이 했던 겁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바로 아들이죠. 광개토 대왕이 전성기를 만드는 거죠. 광개토 대왕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주로 진출합니다. 그 다음에 왜구를 토벌합니다. 자, 신라의 외놈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네무랑이, 신라의 왕 네무랑이 광개토왕을 찾아가서 네무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광개토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제 왜구를 토벌합니다. 자,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제 문제가 다 풀리고요. 이제 세 번째 왕 뭐였죠? 소광장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평양천도를 합니다. 지금 앞에서 성왕이 사비천도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평양으로 천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요건 남진정책입니다. 남쪽으로 진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라면 원래 고구려의 수도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국내성이 있었는데 평양은 밑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장수왕은 명실상부한 진짜 이제 전성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원 지금의 충주입니다. 중원 고구려비를 세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한강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죠. 한강을 차지하면 전성기다라고 하는 뭐 그런 또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 이제 신라를 좀 하겠습니다. 신라 이쪽에 가보죠. 백제가 4세기, 그 다음 고구려가 5세기, 신라는 6세기겠죠. 6세기 때 전성기를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6세기 전에 법흥왕이 있었어요. 이 법흥왕이 무엇을 했냐면 불교를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합니다. 누가 했던 거죠? 지금 소스림왕이 했던 소스림왕이 했던 불교 수용 율령 반포를 지금 법흥왕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어떤 기틀을 만든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살짝 광개토 대왕 정리하면서 나왔던 네무랑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진흥왕이죠.
뭐 진흥왕 외우시기가 좀 어렵다면 진짜로 흥분한 왕 이렇게 뭐 네 전성기니까 진짜로 흥분한 왕이 되겠죠. 자 진흥왕이 했던 건요 순수비를 네 세웁니다. 영토 확장하면서 그 확장되는 곳곳에 순수비를 세웁니다. 뭐 순수에서 진짜로 흥분한 왕 이렇게 외우셔도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흥왕이 했던 것은 화랑도를 개편합니다. 이 화랑도들이 젊은이들 모아놓고 이제 이제 무술도 배우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건데 화랑도들이 나중에 이제 통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왕 그 백제 고구려 신라 왕을 지금 정리해봤는데요. 자 고구려 왕을 물어봤습니다. 자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네, 불교를 수용했답니다. 그다음 태학을 설립했답니다. 그 다음에 윤령을 반포했답니다. 누구죠? 네. 소스리 왕이죠. 그런데 보세요. 선택지로 보면 광종이 나왔네요. 광종은 고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왕을 물어봤는데 고려 왕이 답이 될 수 없겠죠. 세종은 너무 잘 아시죠? 조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의자왕, 모르셔도 되는 왕인데 백제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답은 소스리 왕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공부하셨고 지금 왕의 업적은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드린 요거 기억하시면 네 문제가 다 풀리겠습니다. 19번입니다. 조선의 광해군이네. 역시 조선의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것도 뭐 가장 핫한 그런 문제이고 꼭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조선의 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왕은 왕의 업적. 지금 조선 시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33문제가 나왔었는데 왕의 업적의 문제는 16문제가 나왔습니다. 반이 나오는 거죠. 16문제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16번 시험을 봤잖아요. 안 나올 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가끔 이제 두 문제가 한꺼번에 왕의 업적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뭐 살짝 안 나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네, 가장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고 가셔야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이성계죠. 태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국가를 세운 사람은요. 고려의 국가를 세운 사람이 왕건이죠. 왕건의 이름도 태조입니다. 자, 이성계의 문제에서는 자, 건국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알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 세종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왕은 세종인데요. 세종은 훈민정음. 한글이죠.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집현전에서 합니다. 집현전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 추구기를 만듭니다. 추구기는 네,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계량하는 기계이죠. 그 다음 사군육진을 개척합니다. 자, 이 사군육진을 개척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는 이거죠. 그런데 세종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지도는 이렇게 네, 이랬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사군육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지금의 지도가 완성된 거죠. 그래서 사군육진이 그만큼 좀 네,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군육진이 살짝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뭔가를 만들어 봤는데 4 더하기 6은 10이죠. 10은 네, 10진수를 사용한 우리한테 좀 완전한 숫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군육진을 조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정리할 왕은요. 광해군이에요.
황해군은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립 외교예요. 네. 외국과 교류하는 걸 중립 외교라고 하겠죠. 그런데 중립, 중간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년 2회 문제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자, 대동법은 뭐 좀 더 자세하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길어지니까요. 광해군이 한 게 대동법 요렇게 좀 단순하게 좀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조죠.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자, 조선시대 때 이제 붕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멘탈 붕괴 막 이런 말 쓰잖아요. 붕괴되는 거예요. 당. 네. 당이 붕괴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지금 그 정당들이 있잖아요. 왜 국민의힘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뭐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이 있잖아요. 그 당이 네. 지들끼리 집안 싸움 해 가지고 이제 분리되는 걸 붕당이라고 그래요. 자꾸 싸움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조랑 그다음에 종조가 탕평책이라고 하는 걸 네. 실시합니다. 뭐 그래서 탕평책은 그냥 탕탕탕 총으로 쏴 가지고 평평하게 이렇게 싸우지 않게 그렇게 말리는 정책이다. 이렇게 조금 외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조의 균역법이 있죠. 자, 여기 있는데 힘을 쓰는 거죠. 군대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년에 그 군필 2필을 바쳤었는데 이제 임진왜란 지나고 나서 살림살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필 한 필만 바쳐라. 네. 2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대동법도 아까 광해군 대동법 얘기했었는데 대동법도 임진왜란 지나면서 이제 살림살이 어려워지니까 네, 어떤 세금에 대한 것들이 좀 바뀌어진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정조죠. 정조도 역시 영조와 마찬가지로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조 두 개를 딱 외우고 정조 걸로 이렇게 비교해서 좀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아 해보죠. 규장각이라는 게, 정조는요 수원화성부터 외워봅시다. 수원화성. 자, 수원화성을 건설합니다. 자, 이 수원화성 관련해서 정약용이 있죠. 정약용이 거중기라고 하는 걸 네, 만드는데 그래서 뭐 정약용 우리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조선시대 때 송중기. 다시 말하면 거중기는 성벽을 쌓는 기계예요. 그리고 정조의 세 번째 규장각이에요. 요건 세종의 집현전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 같은 거죠. 그리고 장용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네, 정조의 그 뭐 개인 경호 부대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들을 한번 딱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누가 나온 거죠? 네, 광해군이 나온 거죠. 자, 한번 봅시다.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훈민정음 누구 거죠? 네, 세종이죠. 수원화성을 축조했다. 수원화성 누구 거죠? 정조죠. 중립외교를 추진했다. 요거 광해군이죠. 자, 광해군 보시면 다른 왕들은 다 어때요? 다 이성계가 세 글자네요. 이성계 태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계가 진짜 이름이고 근데 왕의 이름이 이제 중요한 건데 태조란 말이에요. 두 글자예요. 세종도 두 글자죠. 그다음 영조도 두 글자죠. 정조도 두 글자예요. 근데 유독 광해군만 세 글자예요. 그래서 얘만
얘만 중간 글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립 여기 중간에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이름이 됩니다. 하여튼 답은 뭐 3번 중립외교가 되겠네요. 대동법도 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노비안건법 이건 누구 거죠? 네, 고려의 광종이죠. 노비의 안전을 검사하는 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20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정책은 조선왕조 네, 조선이에요. 그 다음에 영조를 물어보네요. 자, 붕당 간에 아까 붕당이 뭔지 말씀드렸죠. 당이 붕괴되는 거예요. 집안 싸움 하는 거예요. 대립을 완화하고자 무엇을 실시하여 네, 말씀드렸네요. 노론, 소론의 온건파를 중심으로 각 붕당의 인물을 고르게 등용하였다. 뭐였죠? 탕평책이었죠. 탕탕탕 네, 총을 쏴서 평평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자, 이렇게 왕의 업적 두 문제나 나왔네요. 제 기억으로는 21년 2회 때도 왕의 업적이 두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왕의 업적은 네, 별표 두 개, 세 개 막 올라가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보죠. 2번 진대법이네요. 이 진대법은 네, 고구려죠.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진짜 대박법이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이제 추수해서 곡식을 갚는 그런 제도입니다. 선택 3번 사창제 요거는 네,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 제도니까요. 나중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독수삼군과 요것도 역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건 흥선대원군은 개화기였었죠. 독수삼군과는 통일신라 원성왕 때 했었던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1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거란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거란 뭐였었죠? 계란이었죠. 그리고 네, 이거 고려 문제겠네요. 고려 문제 네. 4로 표시하겠습니다. 아까 조선 문제 5번으로 이제 표시하는 걸 좀 잃어버렸는데 네. 다 아시겠죠? 자, 거란이 쳐들어왔는데요. 보세요. 1차, 2차, 3차 있었네요. 요거 우리가 암기했었죠. 어떻게 암기했었죠? 네. 서, 양, 강으로 암기했었어요. 1차는 서희가 맞고, 그 다음에 2차는 양규가 맞고, 3차는 네, 강감찬이 막았습니다. 1차와 관련된 문제네요. 서희가,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네, 뭘 얻었습니까? 강동 육주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강동인데, 요 이름을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풀이를 좀 해볼게요. 압록강 동쪽이에요. 압록강 동쪽에 여섯 개의 마을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 동쪽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강 동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고려 시대의 문제는 왕의 업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려시대 문제는 왕의 업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외세 침략 이게 또 압도적입니다. 서로 네 비슷합니다. 왕의 업적은 8문제, 외적의 침입은 7문제 이렇게 비등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고려시대 나왔으니까 고려시대의 문제 나왔으니까 자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그 외세 침략 요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세 침략
요거는 네 일곱 문제가 나왔네요. 고려시대 전체 문제는 네 열아홉 문제예요. 자, 첫 번째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거란이 쳐들어왔던 것 여기 다 정의되어 있죠. 서양강 기억하시면 되죠. 서희, 그 다음 양규, 그 다음 강감찬이죠. 그 다음 여진이 쳐들어옵니다. 여진은 네 윤관이 막습니다. 윤관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서 동북 구성을 네, 획득합니다. 지금 서희가 강동 육주, 그다음 윤관은 동북 구성,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좀 보시면 강동 육주예요. 그다음에 동북 구성이에요. 네, 뭐가 먼저죠? 숫자로 봤을 때 육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동북 구성이 나중이구나, 요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몽고가 쳐들어옵니다. 이 몽고는 나중에 네, 원나라라고 이름 바꾸죠. 자,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네, 직접적으로 몽고를 대항했던 군대 이름이 삼별초입니다. 그래서 뭐 강화도, 그 다음에 부터 뭐 어디를 거쳐서 이제 제주도까지 이제 그 옮겨 다니면서 이제 계속 항쟁을 하죠.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자, 8만 대장경도 네, 부처님의 힘으로 이제 몽고를 무찌르자라고 하는 거죠. 요건 문화 문제도 되겠죠. 8만 대장경도 엄청 많이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고려 말에 쳐들어오는 애들이 홍건적하고 그 다음에 외구입니다. 밑에서 외구가 올라오고 홍건적은 중국 쪽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때 활약한 장수가 이성계하고 최영입니다. 바로 이 이성계가 네, 이때 인기가 폭발하면서 조선을 만들게 되죠. 외세 침략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서희는 이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22년도에 누가 나올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텐데, 아마도 여기 삼별초 혹은 네 팔만대장경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직전에 그 문제를 풀게 되면 아, 다음에 뭐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네 판가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죠. 자, 21번에 나머지 선택지도 좀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우산국은요, 이사부라고 하는 사람이 예, 정복하게 됩니다. 삼국시대에요. 다음 사군육진 아까 나왔었죠. 네, 세종 때요, 이종부라고 하는 이종무라고 하는 장군이 개척합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스시마섬이 그렇고요. 스시마섬이 이종무고요. 사군육주는 김종서라고 하는 장군이 네, 개척합니다. 장군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다 그냥 세종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편의상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다 세종입니다. 세종, 여기도 세종입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신라의 인물은? 자, 신라 문제가 나왔네요. 신라의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신라는 네, 그냥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 문제네요.
다음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신라의 인물은 인데요 통일신라 문제니까 요거는 네, 3번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네, 많이 혹시 익숙하신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런 말들을 불자들이 많이 하시죠. 자, 요것만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여 불교 대중화에 힘썼습니다. 이 말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건데 네, 답은 원효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요거는 원효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은 의상이라고 하는 네, 원효의 어떤 친구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스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요것만 외우면 네, 극락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뭐 쉽게 불교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 외에 뭐 또 불교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요걸 뭐 화쟁사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제 모르셔도 될 것 같고 더 유명한 건 뭐 일심사상이죠.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답은 찾았고요. 선택지 2번의 김홍도는 네, 조선시대 때 풍속화를 그렸던 화가입니다. 조선시대에 가면 이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앞하고 뒤가 다르죠. 문화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에는 네, 국가 혹은 양반 중심이었었죠. 그렇다면 뒤에 가면 이제 서민 민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풍속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민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네, 그리는 거죠. 민간인들이 주인공이죠. 그 그림의 주인공이 민간인들이에요. 선택지 3번의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사람이죠. 선택지 4번의 정약용 네. 네. 그 조선시대 실학자인데요. 정약용도 지금까지 두 번 나왔던 인물이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정약용 거중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이 쓴 책 있죠. 몽민심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 책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통일신라 문제. 통일신라는 주로 이제 문화 문제가 나와요. 좀 통일신라 문제를 정리해 볼게요. 이건 어디다 쓸까요? 네, 여기다 하겠습니다. 통신 문화예요. 자, 문화 문제가, 전체 12문제, 통일신라와 발해 문제가 12문제가 나왔거든요. 12문제에서, 문화 문제가, 네. 6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가장 핫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화 문제에서 여러분 네, 석굴암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석굴암 뭐 그 보존불상 뭐 이런 건데 석굴암만 아시면 되겠죠. 그다음 통일신라 문화 중에 불국사 다보탑. 그다음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종 성덕대왕 신종 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통일신라에 나오는 문화 문제를 좀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원효 지금 원효의 일심사상 그다음에 나무아미타불 요게 나온 거고 21년에 그다음 해초가 16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왕후척축국전이라고 책을 썼고요. 풍수지리설도 17년에 좀 나왔는데 뭐 땅의 모양을 보고 인간생활의 어떤 그런 땅의 모양이 인간생활에 영향을 준다 뭐 하는 그런 사상이죠. 자, 그 외에 지금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문제에서 조금 쉬운 거는 발해죠. 이야기 나온 김에 네, 한번 답 해결해 보죠. 발해 문제는 네,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발해는 기본적으로 자 고구려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구려 계승 의식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고구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발해는 누가 건국했죠? 네, 대조용이 건국했죠. 발해는 되게 조용하게 건국된 나라고요.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이 좀 떠들면 안 좋겠죠. 그래서 되게 조용하길 바래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전성기 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전성기 때 중국 애들이 발해를 갔다가 해동선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져주죠. 여기 보면 동쪽이죠. 해동 동쪽의 바다의 성국, 네, 성공한 국가, 뭐 이런 별명이겠죠. 자, 여기 선왕의 반대말 뭘까요? 안진왕이겠죠. 그럼 선왕이 전성기겠어요? 안진왕이 전성기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선왕을 전성기 왕이지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통일신라 뭐 나올 만한 문제는 이렇게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2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개화기 문제예요. 개화기는 6번으로 표시하겠습니다. 1907년. 자, 여기서 좀 단서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제 강점기가 언제 시작하죠? 일제 강점기는 1910년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렇게 세 마디로 나눠서 씁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가기 전이네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개화기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사람 안창호는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양기탁을 기억하셔도 되겠고요.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입니다. 그 다음 대성학교, 그 다음 오산학교 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개화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개화기는 우리 네 마디로 나눴죠. 개화기는 전체 1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 신민회가 답이 되는데 뭐 표시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두 문제가 지금 여기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개화기는 네 마디로 나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마디가 1번하고 그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마디가 1번하고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시기예요. 세 번째 마디는 1번하고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시기고요. 결국 네 번째 마디는 일본이 독주하는 시기를 맞이하죠. 개화기 얘기는 결국은 조선이 일본한테 먹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 네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마디에는 흥선대원군이 우리나라에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이 물러나고 두 번째 마디에는 명성황후가 집권하죠. 그 다음 드디어 고종이 집권을 합니다. 세 번째 마디에요. 그 다음 결국 일본이 이제 여러 나라를 청나라를 러시아를 제끼고 나서 이제 조선을 먹기 좋게 양념하고 뭐 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1번 독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도를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금 첫 번째 마디에 마지막이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은 1876년이에요. 자, 이렇게 연도를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8이죠. 요걸 욕으로 하시면 되겠죠. 조선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욕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76이죠. 8에서 내려가는 거죠. 아, 신발 내려가네. 이렇게 연도를 좀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명성황후가 이제 집권하고 있는데 명성황후가 죽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 네,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자, 을미년에 이렇게 네가 네 글자로 된 것 이렇게 하시죠. 앞에 거가 연도, 그다음 뒤에 거가 내용이죠. 을미년에 사고로 변을 당한 거예요. 누가? 명성황후가. 요게 1895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디,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요걸 을사조약이라고 하죠. 을사년에 조약을 맺은 거예요. 요것이 이제 1905년이에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죠. 한일 병합이라는 말을 요즘엔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요게 이제 개화기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간이 여기 두 번째 마디예요. 여기 여섯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마디 여기 네 문제 나왔고, 그 다음 여기 네 번째 마디 여기에서 네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마디 여기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두 번째 마디 여기를 확실하게 조금 점령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마디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암기공식으로 좀 소개해 드렸었어요. 이모가 갑자기 신났다. 동갑을 만났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사건들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순서만 알아도 좀 덜 헷갈리고 확실하게 맞출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두 번째 마디에 있었던 사건을 좀 순서대로 좀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모가, 자, 임오굴란이에요. 네 글자죠. 어떻게 하죠? 임오년에 군대가 난리를 핀 거예요. 그 다음 갑자기 신났다. 갑자기 신났다 했을 때 갑하고 신을 따오면 되죠. 갑신정변이에요. 그 다음 동갑을 만났다. 세 번째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 다음 갑을 만난 거죠. 동학농민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오개혁이에요. 그 다음 동갑을이죠. 을이 여기 지금 을미사변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모가, 그게 이모군란이에요. 그 다음 갑자기 신났다 해서 갑하고 신을 찾은 거죠. 그게 갑신정변이고요. 동할 때 그게 동학농민운동이고요. 갑이 갑오개혁이고요. 그 다음 을이 을미사변이에요. 두 번째 마디를 먼저 이렇게 여섯 문제 나왔으니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좀 미리 말씀드리면 21년 2회 문제에는 개화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네, 이제 22년도에는 꼭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나올 만한 문제는 지금 이모굴란 이제 두 번째 마디의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이외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개화기를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기에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뤄 드리는 겁니다. 자, 좀 더 해볼게요. 어찌됐든 지금 유력한 걸 좀 얘기해 보면, 두 번째 마디에서 유력한 게 동학농민운동하고 그 다음에 갑오개혁이에요. 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이걸 누가 주도했지, 누가 앞에서 이끌었지 라고 하는 거였죠. 동학농민운동은 네, 고모부 전봉준이에요. 자, 제가 일부러 고모부라고 했는데 모자를 좀 빼는 거예요. 그럼 고부라고 하는 곳에서 정봉준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어요. 요것만 알아도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갑오개혁도 이제 나올 법하다라고 하는 건데, 갑오개혁의 지도자를 아시면 되겠죠. 김옥균이에요. 아닙니다. 갑오개혁이 아니라 갑신정변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신정변. 갑신정변의 김옥균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임오군란에서 나오는 단어는 별기군이에요. 별기군이 신식군대거든요. 신식군대는 대우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식군대, 총이 아니고 이제 칼이나 활, 뭐 이런 걸 쓰는 애들은 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군대, 옛날 군인들, 구식군인들이 이제 난리를 핀 거예요.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도 좀 정리하면, 갑오개혁은 가장 중요한 게 신분제가 폐지돼요. 두 번째 마디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을미사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을미연의 사고로, 명성하고 사고로 변을 당한 거예요. 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마디부터 딱 정리하시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마디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마디는 흥선대원군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왔던 건 병인양요, 그 다음 신미양요, 그 다음 네, 척화비 이런 게 나왔었어요. 병인양요는 역시 네 글자죠. 병인년에 양놈들이 요란을 핀 거예요. 그 다음 신미양요, 이것도 역시 신미년에 양놈들이 요란을 핀 거죠. 병인양요는 프랑스고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는 미국인데, 이게 살짝 헷갈리잖아요. 여기 신미양요에서 미를 찾으면 아, 미국이구나,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척화비는 네, 그 지금 이제 서양 사람들이 자꾸 문을 열라고 막 이제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용케도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걸 네, 아주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네들 무찌른 거죠. 그래서 의기양양해진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워요. 그러니까 화척을 화친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 서양 애들하고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애들은 다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 애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비석을 세우죠. 결국은 지금 4라운드로 나눴잖아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로 나눴는데 모든 마디의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자, 일본이 승리하는 거예요. 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조선이 네, 문을 지금 안 연다 그랬는데 결국은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에요. 그 다음 불평등 조약이에요.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치외법권을 뭐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안 측량권을 뭐 줬다라고 하는 건데 해안을 측량하는 게 뭐 그 조금 생뚱 맞잖아요. 근데 이순신을 생각하면 조금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순신한테 백전 백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안선을 조선의 해안선을 잘 몰라서 우리가 졌다 생각하고는 해안선을 이렇게 측량하는 어떤 그런 권리를 네,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한 거죠. 자, 지금 첫 번째 마디에는 요런 식이에요. 척하비가 두 번 나왔고 그다음 강화도 조약이 두 번 정도 나왔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디 볼까요? 네 번째 마디에 이제 일본이 독주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왜 조선을 맛있게 요리하려고 양념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마디에 을사조약을 맺잖아요. 이 을사조약은 우리의 주민등록증을 뺏는 거예요. 이걸 좀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외교권을 박탈했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개인의 그 신분증을 빼앗은 거죠. 그러면 뭐 하여튼 외국에도 갈 수 없고 뭐 그렇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네 번째 마디에 가서 우리나라의 팔다리를 묶는 거죠. 자, 뭐 경찰들 다 해산하고 군대도 다 해산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돈도 뺏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점점 더 족쇄 오다 또 조여 오다가 결국 한일 합방, 한일 병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제 그 저항하겠죠. 가장 중요한 그 저항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네,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국채, 국가의 부채, 빚이죠, 빚.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이제 너네들도 이제 근대화 돼야 되니까 그 화폐도 조금 근대적인 화폐로 만들자, 바꾸자라고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화폐 정리하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3천만 원인가라고 하는 돈을 너네 이제 갚아야 돼. 갑자기 부채가 생긴 거죠. 그걸 이제 백성들이 알고 그걸 이제 갚기 위해서 이제 운동하는 거죠. 그게 국채 보상 운동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 섬에 나온 그 신민회가 활동을 합니다. 신민회는 오산학교, 뭐, 그 다음에 지도자가 안창호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 다음에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해체돼요. 저는 이 신민회를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약간, 그렇긴 하지만, 신민아, 아세요? 탤런트? 탤런트 영화배우 되죠. 신민아가, 세계, 그 미인으로 따지면 105명 중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105인 사건하고 연결해서 신민회를 외웠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외울 수 있다 그러면 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민회를 외워야 되고 안창호 연결해야 되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연결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좀 미리 말씀드렸고요. 지금 세 번째 마디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는 그리고 고정이 집권하는 그런 시기에 주로 나온 문제는 독립협회예요. 자, 여기도 여기 주도한 인물이 중요하겠죠. 서재필이 주도를 해요. 그 다음 대표적인 것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걸 해요. 최초의 뭐 시민 무슨 궐기대 뭐 시민 어떤 그 모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독립협회가 활동이 끝나면 고정이 이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고정은 이제 뭐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것도 네 글자죠. 그러니까 광무년에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광무개혁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지계를 발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지에 나왔었죠.
지계라고 하는 건 땅 지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땅 문서를 좀 근대화해서 만드는 거예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세 번째 마디에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개화기 네 개의 마디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지금 두 번째 마디. 여기 두 번째 마디를 꼭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마디가 저는 조금 더 네. 유력하다고 좀 보여져요. 어찌됐든 요즘에는 지금 네 번째 마디가 21년 1회도 그렇고 네. 21년 2회 2회는 안 나왔다 그랬죠. 네. 최근에 여기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마디가 나오기보다는 두 번째 마디가 가장 유력하게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마디를 조금 더 힘을 줘 가지고 네,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기를 좀 하다 보니까 뭐 지금 23번이 잘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다음에 설명하는 단체는입니다. 안창호가 주도했고 대성학교 오산학교가 세웠고 그다음에 백오인 사건 관련된 거 선택 3번 신민회입니다. 신민화라고 제가 이었다 그랬죠. 선택 7번 삼별초는 네,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몽고와 저항했던 군대입니다. 선택 7번 화랑도는 신라의 네, 청소년 집단이죠. 이게 이제 통일신라 통일신라를 만드는데 협력한 그 공헌을 했죠. 선택 4번 별무반은 윤관이 만든 군대의 이름입니다. 윤관이 별무관을 만들어서 네, 거란 다음에 여진이 쳐들어왔는데 여진을 무찌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좀 23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린 이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이외에는 이 개화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22년 1회에는 꼭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사건은 모모에 대해 알려주세요. 1987년, 요것만 가지고도 좀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으면, 어떤 대통령이구나 아실 수 있겠는데, 자, 요거 뭐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1950년대, 이때는 자, 이승만이에요. 자, 1960년대, 그 다음 1970년대, 이때는 박정희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전두환하고 그 다음 노태우예요. 자, 연도만 가지고도 딱 이렇게 조금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잡아 나갈 수 있으면 문제풀이가 좀 쉬워집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학생, 시민은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국적으로 시위가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현대 문제인데 현대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답 이거 문제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답은 네, 3번 6월 민주항쟁이에요. 선택지 4번 동학농민운동이죠. 요거는 언제죠? 좀 전에 나왔어요. 개화기 몇 번째 마디죠? 이모가 갑자기 신났다, 동갑을 만났다, 동이죠. 두 번째 마디에요. 3.1운동, 요건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첫 번째 마디에요. 6.25 전쟁, 요건 이승만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승만, 6.25 전쟁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 알면 1950년대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답으로 될 만한 건 6월 민주항쟁뿐이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지금 이제 쉽게 답을 알아맞추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린 거고, 요거
여기다 다 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현대 대통령을 우선 암기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대통령. 자, 현대 문제는 전체 열 문제가 나왔어요. 그 중에 많이 나온 게 이승만 문제가 여섯 문제. 그 다음 다르게 또 민주화 그 주제로 역시 여섯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지금 우선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좀 다 잡는 거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대통령 좀 순서부터 잡아야겠죠? 자, 현대 대통령 순서 잡는 공식이 있었죠? 암기 공식 해보겠습니다. 자, 두 장의 호박전. 노예요. 그 다음, 두 장의 김. 역시, 노예요. 요게, 대통령 암기 공식이죠. 두 장. 두 장입니다. 두 장 할 때 이가 이승만인 거예요. 그 다음 장이죠. 장은 장면이에요. 세 번째 호박전이죠. 호박전은 네, 박정희 때문에 좀 나온 거였죠. 호박에 박만 가져오는 거죠. 박정희예요. 그 다음 호박전. 전 누구죠? 전두환이에요. 그 다음 노예요. 노는 노태우예요. 그 다음 두 장의 김이죠. 두 장은 지금 라임을 살리기 위해서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6번은 김이 둘인데 김영삼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김은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 다음 8 예, 노무현 대통령이죠. 자, 이렇게 순서를 우선 잡고요. 순서만 안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한 문제 정도는 있는데, 그거 갖고 우리가 한 문제 맞추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요. 자, 이제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나온단 말이죠. 자, 해보겠습니다. 이승만 이자였죠. 이 다음에 뭐죠? 2월달 다음에 3월달이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 네, 이승만 때 있었던 일이고요. 3월 다음에 뭐죠? 4월이죠. 4.19 혁명이라고 하는데 민주화 혁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미안하지만 짜장면 같은 존재라 없습니다. 그 다음 박정희는 네, 4월 다음에 뭐죠? 5월이죠. 5.16 쿠데타예요. 군사정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두환 5월달 다음에 뭐죠? 아, 5.16 다음에 뭐죠? 5.18 광주민주화예요. 그 다음 5월달 다음에 뭐죠? 6월 10일 민주항쟁이에요. 김영삼 여기 보면 영이 있죠. 아니, 노태우 노니까 노니까 달이 없고요. 그다음 김영삼 영이니까 달이 없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네, 지금 6월달까지 왔죠. 6.15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예, 노가 있으니까 역시 다 달은 없어요. 원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만 추려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 중에 제일 오랫동안 해먹은 대통령들이 있죠. 이승만이 한 12년 해먹고 그다음에 박정희가 한 20년 동안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하나씩 더 주는 거예요. 이승만은 지금 6.15까지 갔잖아요. 이승만의 6.25 전쟁까지 주는 거죠. 그 다음 장면 역시 자장면 같은 존재 없습니다. 박정희의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어요. 이렇게 해당되는 몇월 며칠 무슨 사건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문제로 나오거든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몇번 반복해서 하시면 문제가 다 풀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고절에 가서도 네 역시 지금 현대 대통령의 그 했던 일, 뭐 왕으로 따지면 업적이겠죠. 그 일을 가장 많이 물어보거든요. 요거 꼭 나오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987년이니까 누구겠어요? 전두환이고요. 전두환과 관련된 거 뭐 있었어요? 지금 5.18 광주민주화랑 그 다음에 60민주항쟁이 있잖아요. 5.18 아니면 민주항쟁인데 지금 광주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5.18 광주민주화 이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화 관련된 이게 가장 핫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공을 표시해 볼게요. 4.19 민주혁명 요게 네 번 나왔어요. 그 다음 5.18 민주화운동 요게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가 본 요 문제 60 예, 민주항쟁 예, 요게 한 번 나왔죠. 그래서 여섯 번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또 여섯 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승만은 지금 요거 4.19가 네 번 나왔으니까 두 개만 더 챙기면 되는 거예요. 두 개는 6.25 정도로 챙기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하나 더 정리하자면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요 6.15 남북 정상회담 비정상이 만난 게 아니라 정상이 만난 건 최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 문제 나오게 됩니다. 나왔습니다. 자, 현대 대통령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그 정리하고 나서 한번 요 문제를 보시면 24번 1987년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고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직선제의 반대말이 뭐예요? 간선제예요. 대통령을 뽑을 때 간접적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선거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나 뭐 하여튼 뭐 그 선거인단이라고 해서 또 다시 뽑아가지고 뭐 그 뽑힌 사람들이 혹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걸 간선제라고 해요. 그걸 1987년에 이제 직선제, 직접 국민들이 뽑는 그런 제도로 바꿨던 거죠. 87년부터 우리는 이제 국민 투표로 선거로 국민들이 선거로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죠. 자, 25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지만 21년 2회 문제까지 오늘 다 풀어볼 겁니다. 자, 25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산장려운동인데요. 물산장려운동은 일제강점기의 문제예요. 그럼 일제강점기는 7번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일제강점기 또 정리하고 한번 문제부터 한번 보고 제가 정리하다 보면 문제가 좀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네요. 25번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양에서 시작됐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됐답니다. 그 다음에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뭐뭐를 통해 민족산업을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민족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는 거네요. 자, 대동법 뭐죠? 조선시대 누굽니까?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또 했던 게 뭐 있죠? 죄송합니다.
강요를 했던 건 중립 외교였죠. 표준화 제정, 요건 일제강점기 때 한글을 이제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 단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다음 선택지 2번 국산품을 애용하자.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요. 2번이고요. 요걸 조금 물산 장려 운동을 이렇게 앞에다가 국산이라고 써 놓으면 조금 더 쉬워지겠습니다. 아, 선택지 4번 지게 발급이라고 나왔네요. 이 지게 발급 누가 한 거죠? 네, 고정이 했던 거죠. 자, 답은 이제 찾았고요. 요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일제강점기였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자, 일제강점기에는 몇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전체 19문제예요. 19문제 중에 가장 핫한 것 좀 정리해 드릴게요. 10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어떻게 나눴죠? 일제강점기 시작이 언제예요? 좀 전에 했습니다. 네, 시작은 1910년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아주 쉽습니다. 1920년대예요. 세 번째 마디 10년 시조개면 됩니다. 1930년대예요. 자, 1910년대를 일본이 어떻게 조선을 통치했느냐라고 하는 것, 무단 통치를 해요. 요걸 다른 말로 헌병 경찰 통치를 했다 그래요. 두 번째 마디에는 문화 통치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마디는 민족 말살 통치를 해요. 자, 요것도 두 문제 나왔거든요. 요거 좀 잘 연도마다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런 겁니다. 자, 무단이죠. 자, 무단 횡단 해 보셨잖아요. 신호가 안 왔어요. 근데 횡단하면 벌금 내고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걸리면, 그렇죠. 그것처럼 일본이 우리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단 통치고요. 더 중요한 건, 시험에 나왔던 건 지금 헌병 경찰이죠. 헌병은 뭐죠? MP라고 해요. 밀러터리 폴리스라고 하는 건데, 밀러터리는 군인이죠. 요즘에 밀러터리 룩, 군인, 군복 같은 거에 유행하는 것 같던데. 거기서 연결해서 이제 M을 좀 찾으시면 될 거고, 헌병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선인들을 군인처럼 대하는 거죠. 헌병을 만나면 군인들이 막 발발 기는 거 보셨죠? 그처럼, 네, 이때, 막, 매루, 태형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고, 뭐, 때리고, 그 다음에 총이나 칼 같은 거를, 네, 경찰들이 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학교 같은 데도 총칼을 차고 막 그 선생이라는 자가 그러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이 10년도예요. 요게 바뀌겠죠? 뭐 때문에 바뀌어요? 네, 3.1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네, 야 이거 얘네들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더니 그냥 이 무단 통치, 헌병 통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뀌는 게 문화 통치예요. 문화 통치는 말이 문화지 사실은 이제 겉으로 지금 그 얼굴은 웃고 있으면서 뒤춤에 뒤에 숨기고 있는 게 칼이나 총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자, 요게 이제 또 30년대 가면 바뀌는데 왜 바뀌냐 하면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해요. 일본이요. 그 다음에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쉽게 얘기하면 전쟁판이죠. 그러면서 1930년대에 조선 사람들을 이제 전쟁에 써먹으려고 이제 그 조선 사람들의 뭐 말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못 쓰게 하고, 니들은 이제 일본 사람이야. 니들은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이 하고 있는 전쟁에 니네들이 봉사해야 돼. 전쟁에 나가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죠. 자, 이렇게 큰 틀을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이제 잡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열 문제 나왔던 건 뭐냐면 이겁니다. 네, 3.1운동이에요. 3.1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이름이 문화통치로 바뀌어요. 그 다음 3.1운동 때문에 뭐가 생기죠? 지금 두 번째 마디에 임시정부가 임시정부에 이제 김구가 지금 세 번째 마디로 가면 전쟁판이잖아요. 전쟁판에 가면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 그 이후에 40년도에 41년인가요? 그때 한국광복군을 만들어요. 자, 요거. 요게, 네, 열 문제가 나오는. 그 다음, 한인애국단. 그리고 한국광복군이죠. 지금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 번째 마디로 갈 때, 임시정부의 어떤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구예요. 자, 김구도 한 문제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한인애국단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봉창, 그 다음에 윤봉길이에요. 이봉창 의사랑 윤봉길 의사가 이제 한인애국단을 활동했다라고 하는 건데, 한인애국단은 쉽게 얘기하면 테러 집단이에요. 네, 총 쏘고 폭탄 던지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의 주요 인사들을 죽이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의 지금 상하이 홍코우 공원, 요걸 좀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코우. 여기서 폭탄을 던지죠. 자, 요게 열 문제. 3.1운동 관련해서 좀 하나 좀 추가하자면,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날짜를 한번 보세요. 2월달에 일어났고 3월달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3월달에 일어난 3.1운동이 2월달에 일어난 지금 이 뭔가 독립선언에 영향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요게 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딱 이걸 잡으세요. 뭐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일본이 통치한 것도 문제로 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1년 이후에 가면 하나 우리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9년 이후에 때 이 민족말살 요게 나왔었어요. 네, 뭐 하여튼 위안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네, 요 정도. 아까 네, 표준어 지정한 거 생각이 났습니다. 조선 어학회예요. 지금 우리 한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조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일제강점기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일제강점기 때 지금 우리가 문제 풀고 있는 물산장려운동, 요거는 지금 두 번째 마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뭐 몇 개 더 해보죠. 광주학생운동도 여기 두 번째 마디에 있어요. 요것도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광주학생운동은 두 번씩이나 나왔네요. 물산장려운동도 두 번 나왔어요. 여기다
두 번씩 나온 거죠. 네, 이 정도면 일제강점기 거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21년 2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번. 네, 선사시대 문제죠. 다음 유물이 처음으로 제작된 시대는? 주먹도끼가 나왔네요. 그러면 어느 시대죠? 네, 구석기 시대죠. 자, 보세요. 그러면 기억나세요? 21년 2회 때, 1회 때 뭐가 나왔었죠? 청동기가 나왔었죠. 그러면 이번에 구석기 나왔고 다음에 뭐 나오죠? 네, 요 신석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신석기 특징 뭐가 있었어요? 농경, 목축, 시장, 그 다음 빗살무늬 토기, 요거면 요게 이제 22년 1회 때 가장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고조선도 꽤 나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조선 문제는 20년 2회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조선 문제 세 번 문제 중에 한 번 나오는 어떤 추세거든요. 뭐 혹시 모르니까 고조선 문제를 하기 전에 구석기도 좀 같이 정리하죠. 구석기는 주먹도끼랑 뭐가 있었죠? 네, 동굴 생활, 그다음에 뗀석기. 청동기는 뭐가 있었죠? 고인돌. 예, 고인돌은 계급이 발생한 거죠. 지배자, 피지배자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지배자를 뭐라고 하죠? 군장이라고 하죠. 그다음 비파형 동검 기억하면 되죠. 요게 가장 유력한 신석기 문제가 이제 유력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구석기 네. 고조선도 해보죠. 고조선은 간단하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죠. 최초. 그다음 단군 안검이 세웠죠. 단군은 제사장이고 왕검은 왕이니까 이게 재정일치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 다음 팔조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선사시대는 이게 거의 다 끝이고요. 철기 문제도 좀 나오는데 그것도 짚어드릴게요. 동해의 풍습이 뭐 있었죠? 동해 책화라고 하는 울타리 같은 게 있어요. 그 울타리를 넘으면 화를 당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변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옥조. 옥조에 민며느리 제가 있죠. 요건 고구려의 서옥제랑 반대가 되는 거죠. 고구려의 고죠. 높은 거죠. 옥조의 저. 낮은 거죠. 고학년, 저학년 이런 느낌이죠. 고학년한테 저학년이 계속 삥뜯기니까 네. 그 여자들 삥뜯기는 걸 조금 막으려고 민 며느리 제 며느리가 여자잖아요.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사 시대를 확실하게 좀 마무리 했고요. 그다음 18번 가겠습니다. 18번. 네. 삼국 시대 문제네요. 고구려를 물어보네요. 고구려에 네. 이렇게 빨갛게 또 표시를 하고요. 장수왕이에요. 장수, 우리 장수하려면 뭐 먹어야 된다 그랬죠? 평양냉면 먹는 거죠. 장수왕 그러면 평양천도. 평양천도하고 나서, 네. 남진이잖아요, 이건. 국내성에서 백두산에서, 평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계속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충주까지 내려가서, 네. 한강을 차지해요. 그 한강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 표식이 되는 게 충주 고구려 비죠.
충주 지금 이름은 충주고요. 옛날 이름은 중원이에요. 자, 이게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전성기라고 하면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 가지고 전성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삼국의 왕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시 그러기 전에 지금 문제 풀이가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서 문제 풀이부터 해볼게요. 1번 서원철패예요. 이 서원철패는 흥선대원군이 한 거예요. 우리 개화기 때 보셨죠? 첫 번째 마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거, 네,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다음에 척화비. 거기까지만 살펴봤었는데, 국내적으로 서원을 철폐한 그런 일도 흥선대원군이 하고, 그 다음에 경복궁을 중건하죠. 다시 짓죠. 과거제는 누구죠? 선택지 2번 고려의, 네, 광종이죠. 경국대전 편찬, 요거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조선시대에요. 성종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시대만 이렇게, 중학교 문제는 이렇게 시대만 구분할 수 있어도 조금 문제 풀이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건 문제 풀이를 위한 거고, 자, 우리는 22년도에 나올 문제를 조금 봐야 되니까, 자, 재활용을 해볼까요? 자, 봅시다. 왕협정 아닙니다. 네,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자, 왕협정 삼국시대 17문제 중에 왕협정은 14문제가 나왔다 그랬어요. 자, 백제 누구죠? 성근무죠. 성왕, 그 다음 근초구왕, 그 다음 무령왕이에요. 자, 성왕은 사비천도, 그 다음에 이 사비는 옛날 이름이 사비고 지금 이름은 부여라 그랬죠. 그래서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죠. 그 다음 근초고왕, 근초에도 갈 수 없는 왕, 이 근초고왕이 사세기죠. 사세기 때 전성기예요. 근초고왕이 근초도 갈 수 없는 왕, 엄청 센 왕이었죠. 근초고왕은 마한을 정복해요. 그 다음 요서 지방까지 진출하죠. 다음 무령왕은 무령왕능,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건 벽돌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고구려 왕을 정의해 보면요, 고구려 오색이죠. 자, 저 고구려 왕 어떻게 외웠었죠 우리? 네, 소광장이었죠. 소수림왕 뭐 했어요? 네, 나라의 기초를 만들었죠. 불교 공인하고요. 불교 승인, 불교 수용하고요. 그 다음, 윤령 반포하고요. 그 다음, 태학을 만들죠. 네. 학교에서만 퇴학이 있죠. 그리고 소광장, 광개토대왕은, 뭐라 하죠? 만주까지 진출하죠. 그 다음 신라를 도와서 왜구를 토벌하죠. 다음 장수왕, 장수왕이 그야말로 오세기 왕이에요. 네, 진정한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라고 하는 거죠. 평양천도를 해요. 평양냉면을 먹으면 장수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한강유역을 차지해요. 그게
중원 고구려 비유죠. 요게 다예요. 지금 그래서 21년 1회에 지금 장수왕이 나온 거죠. 그리고 21년 1회 때 소스림왕이 나왔고 장수왕은 21년 2회에 나온 거죠. 신라 가보겠습니다. 신라는 6세기 때 전성기죠. 자, 나왔던 왕 보면 법흥왕이 나왔었어요. 법흥왕 뭘 했죠? 불교 공인하고요. 그 다음 율령 반포하고요. 지금 소스림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 네모랑 정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명 더 소개했었고요. 자, 진흥왕이죠. 진흥왕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순수비를 세웠어요. 비석이에요. 그러니까 영토 확장하면서 비석을 세운 거죠. 요 순수비 중에 이제 한강을 차지한 순수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성기다라고 하는 표시죠. 그다음 화랑도를 개편하죠. 자, 요게 왕의 업적이에요. 삼국의 왕 중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 왕들이죠. 지금 근초고왕은 20년 2회 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법흥왕이 20년 1회 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진흥왕이 19년 2회. 그래서 하여튼 저의 느낌은 지금 진흥왕이 가장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성왕 정도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고구려는 다 지금 나왔잖아요. 21년도에 다 나왔잖아요. 보통 두 번은 반복되는 세 번 계속 연장 나오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흥왕하고 성왕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눈에 불을 켜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왕의 업적 나오면 꼭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뭐 좀 이번 완전 뭐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고구려의 진대법이 나왔죠. 진짜 대법법.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거죠. 그 다음 굴식 돌박 무덤이 나왔어요. 그 다음 백제의 무령왕릉 요게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뭐 정림사지 5층 서탑도 나왔는데 그거 같이 세트로 같이 나왔었죠. 자, 이렇게 삼국시대 뭐 나름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의 업적 오른 것은 여기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해적을 소탕했답니다. 당과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을 장악하여 해상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장보고입니다. 자, 요거 통일신라 문제죠. 그러니까 3번 되겠네요. 통일신라 문제는 왕이 중심이라기보다는 문화 중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실까요? 전체 문제는 12문제가 나왔어요. 그 중에 발해 문제가 3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 나머지 뭐 9문제가 이제 통일신라의 문제인데 통일신라 중에 이제 문화 문제가 6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신라 그 문화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 문제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어요. 네, 다시 한번 하죠. 석굴암이 있죠. 석굴암, 네, 보전불상, 거긴 부처님이 앉아 있는데, 그거랑, 그 다음, 불국사의 다보탑. 하나 더 하자면,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요게, 통일신라의 어떤, 문화재다라고 하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해와 관련된 건 뭐 대종이 건국했고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고 선왕 때 해동선국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세 가지만 알면 발해 문제는 다 해결되고요. 지금 요 문제를 조금 통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여기도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원효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원효는 21년 1회 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또 나오기는 좀 어려운 거죠. 원효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것만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화쟁사상 그 얘기를 통해서 원효가 나왔었어요. 해초도 시험에 나왔었죠. 16년 2회. 네, 화초는 왕오천축 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좀 뭐 문제로 나왔죠. 선택 3번 2차도는 이제 신라가 불교를 그 법흥왕 때 뭐 불교를 받아들이기는 했다 그랬는데 불교를 국교로 삼은 건 아니거든요. 2차도는 순교가 있은 다음에 네. 조금 나중에 불교를 이제 국교로 그렇게 네. 승인을 하죠. 이차돈이라고 하는 인물은 불교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저렇게 19번 문제 통해서 통일신라와 발해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네, 조금 힘들어지네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20번 문제 딱 보니까 네 여기 고려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4번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려의 문제 쌍두마차가 있죠. 왕이 업적하고 그 다음에 외세 침략이죠. 해보겠습니다. 왕의 업적. 자, 왕의 업적은 고려 전체 문제가 19문제 중에 왕의 업적은 8문제가 나왔어요. 반이 나온 거죠. 자, 보겠습니다. 왕건이에요. 왕건이 건국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훈효식조라고 하는 걸 후손들에게 남겼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사심관 제도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사심관 제도 뭐 사심이 있는 아이들을 관찰하는 거죠. 뭐 기인 제도도 있죠. 기발한 인질 제도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했고요. 혼인정책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기발한 인질 제도라고 하는 건 네, 지방에 좀 힘 있는 애들 걔네들 이제 자식들을 중앙 왕건이 살고 있는 궁궐에서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지방에 그 힘 있는 애가 뭐 불만이 있어도 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발한 인질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광종이죠. 광종 네 과거 제도 그 다음 노비 안건법이죠. 노비의 안전을 검사하는 법이죠. 요거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공민왕이죠.
고민이 많았던 왕. 자, 국민왕이 추구했던 거는 반원자주예요. 원나라에 반대한다. 자기가 주인이다. 고려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요. 쌍 하는 거죠. 쌍. 그 다음 친원 세력을 숙청해요. 친원이죠. 반원, 나는 반원이잖아요. 근데 친원, 원나라하고 친한 애들 있죠. 그걸 뭐 검은세족이라고 또 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여기서 이제 가장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고려를 건국했다라고 하니까 이 문제에서 네, 답은 바로 이 인물이 또 다른 걸 뭐 했냐라고 하는 건데 후녀십조 요거네요. 사신간 제도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기인 제도도 있네요. 20번의 답은 왕건을 물어봤고요. 선택지 1번 동의보감은 조선시대 때 책이에요. 허준이 쓴 의학서적이죠. 대동여지도 이것도 역시 조선시대 때 김정호가 쓴 지리서고요. 지도고요. 목녀도원도 이것도 조선시대예요. 뭐 연평대군이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자, 지금 고려시대 그러면 쌍두마차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볼게요. 외세 침입이죠. 침략은 첫 번째 거란이 침략을 해요. 거란 침략할 때 막았던 애들 서양강이죠. 서희, 그 다음에 양규, 그 다음 강감찬이죠. 서희가 얻은 게 강동육주예요. 양규는 특별하게 먹었고요. 강감찬은 이제 기주대첩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쳐들어온 애들이 여진이에요. 여진을 막은 애는 윤간이죠. 윤간의 군대 이름이 별무반이에요. 윤간이 얻은 건 동북구성이죠.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서희는 강동 육주를 얻었고요. 윤간은 동북구성을 얻었죠. 육이 먼저고 구가 나중이죠. 자, 육하고 구를 또 거꾸로 육을 거꾸로 하면 구잖아요. 구를 또 거꾸로 하면 육이고 서로 관련이 있네. 그 다 고려 시대 때 지금 싸움과 관련돼 있고 얻은 땅이네.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다음 쳐들어온 애들이 몽고예요. 나중에 얘네들은 원나라라고 이름을 바꾸죠. 얘네들을 막았던 애들이 삼별초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칼로 막았다면 문화재로 막은 애들이 있죠.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홍건적, 그 다음에 외구가 쳐들어오긴 하는데 요것과 관련된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네, 요게 전부고요. 지금 자 이제 좀 지금 왕건이 왕의 업적에서 왕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유력한 건 공민왕이에요. 왜냐하면 광종이 20년 이회 때 나왔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공민왕 잡으시고 그 다음 외세 침략에서는 지금 서희가 21년 이래 때 나온 거죠. 여진은 나온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팔만대장경이 조금 가장 유력하고요. 뭐 삼별초 요 몽고와 관련된 요게 조금 더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추측하는 거예요. 뭐 이거 안 맞는다고 나중에 뭐 그 선생이 말이지 이거 나온다 그랬는데 왜 안 나왔어? 근데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뭐죠? 최근에 나왔어요. 이렇게 20년 이후에 나왔어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왕건도 이미 나왔고 이번에 나왔고 그럼 남는 건 국민왕이니까 국민왕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외세 침략에서도 서희가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윤관은 지금 여진족 나온 적이 없고 그러면 네 22년도에는 삼별초 아니면 지금 몽고와 관련된 이 사건이 나오겠죠. 이런 거죠. 여기가 나오겠죠. 아니면 지금 공민왕 여기가 나오는 거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좀 근거 있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조선 후기 서민 문화예요. 서민 문화도 네,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아니 이게 이제 고절에 가면 조금 한 네 번째 정도 중요한 그런 문제이긴 해요. 자, 서민은 누구죠? 백성이죠. 백성들이 뭐 이제 문화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임진왜란이 있어요. 그러면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앞뒤가 확 바뀌잖아요. 앞에는 양반들이 문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뒤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서민들이 문화의 주인공이에요. 자, 이렇게 탁 조선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더 편해져요. 그러면 앞에 양반들이 뭘 했다 이걸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나온 김에 지금 실학도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좀 얘기해 볼게요. 임진왜란 기준으로 지금 성리학이 네 학문 중에 가장 득세하는 학문이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실학이 이제 득세하게 돼요. 자, 서민 문화라고 했는데 이 서민 문화는 여기 나와 있는 판소리나 한글 소설 요게 서민 문화. 판소리 서민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글 자 지금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네,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들은 이 한글을 네,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민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간인들이 그리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탈춤 이것도 서민들이 하죠. 그리고 풍속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미풍양속 뭐 이런 걸 그리는 건데 이것도 여기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서민이에요. 서당에서 공부하는 서민들 씨름하는 서민 뭐 사람들 뭐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인공 그런 것들을 그리게 되죠. 다음은 답은 지금 기역 니은이 답이 됩니다. 맞아 보죠. 디귿 삼강청자 청자가 있죠. 청자는 고려 거예요. 조선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백자예요. 다음 케이크 리을 커피와 케이크 요거 개화기나 있을 수 있는 얘기겠죠. 커피 네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왔겠죠. 자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정리해 드렸어요. 조선시대 문화죠. 여기 하나 더 좀 나온 김에 문화 나온 김에 지금 조금 유력한 그런 걸 해볼게요. 서민 문화는 지금 했고요. 그다음 이제 실학. 실학 문제는 지금까지 33문제 중에 33문제가 조선 문제거든요. 33문제 중에 4문제가 나왔어요. 자, 실학. 정약용이 나와요.
정말 약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람이죠. 그 다음 조선시대 송중기라고 얘기했죠. 정약이 뭘 만들었죠? 거중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수원, 수원화성을 이 거중기로 지었죠. 그 다음 정약용의 책이 있죠.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예요. 민자가 백성, 뭐 백성을 생각하는 심자가 생각이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 박지원이 나왔어요. 박지원은 네 북학파예요. 자, 이게 조선이에요. 지금 여기 청나라가 있죠. 청나라가 지금 북쪽에 있나요? 남쪽에 있나요? 북쪽에 있죠. 북쪽을 배우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청나라가 네 배울 게 많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예, 박지원이 쓴 책 역시 열하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청나라를 갔다 와서 기행문을 쓴 거예요. 자, 실학과 관련된 문제는 요 두 개가 끝입니다. 자, 문화와 관련돼서 실학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가장 핫한 게 이제 22번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왕의 업적이죠. 조선 문제고요. 조선 문제니까 5번이죠. 조선 문제 몇 문제 나온다 그랬죠? 33문제. 이 중에 왕의 업적이 16문제. 반이 나오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네. 왕의 업적. 이성계죠. 이성계 건국이에요. 건국했다라고 하는 걸로 문제가 끝났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이성계 다음에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은 외울 게 좀 많은데 훈, 민, 정, 음 한글이죠. 이거 어디서 만들었죠? 집현전에서 만들었다고 하죠. 다음 측우기를 만들죠. 우, 비우예요. 비가 오는 걸 측량하는 기계예요. 그 다음 사군육진을 네, 개척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땅으로 그런 영토를 가진 게 지금 세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광해군이죠. 자, 광해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 중립외교였어요. 두 번째 대동법이죠. 자, 다른 왕들은 다 지금 두 글자인데 광해군만 이렇게 세 글자고 중간에 서 있는 글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립외교를 좀 외우셔도 되겠고 대동법은 뭐 공납이 변해서 뭐 대동법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광해군 대동법 이거 그냥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다 그렇게 풀립니다. 그다음에 영조죠. 영조는 탕평책을 하죠. 그 다음 균역법을 하죠. 마지막 정조예요. 정조, 영조랑 똑같이 탕평책을 하죠. 어떤 당의 사람들이 그냥 지들끼리 막 집안 싸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인 거예요. 세종대왕의 집현전이 있다면 정조에는 규장각이 있죠. 아, 이거보다 좀 외우기 쉬운 것부터 하자 그랬죠. 수원화성. 그 다음 규장각, 그 다음 장용령. 규장각은 비서실 같은 거고요. 장용령은 자기 개인 경호부대
경호 부대. 자, 볼게요. 이제 어디서 나올지 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정조가 가장 나오기가 좀 유력해요. 자, 볼게요. 이성계는 18년 2회 때 나왔어요. 18년 2회. 그 다음 세종대왕은 21년 2회 나왔네요. 뒤에 나오나요? 아, 네, 뒤에 나오네요. 그 다음 광해군도 21년 2회에 나와요. 지금 이 문제죠. 그 다음 영조는 21년 1회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나머지는 정조죠. 정조의 이 좀 탕평책, 그 다음에 수원화성, 그 다음 규장각, 장영령, 요걸 달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광해군은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집권 당시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이 세력을 키워 후금을 세웠다. 후금이 있고요. 그다음 후금이 명과 대립하자 광해군은 두 나라 사이에서 뭘 했냐라고 하는 건데 중립 얘기죠. 자, 여기 후금이 있고 여기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서서 얘네들이 싸우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명나라가 이겨 그러면 명나라의 편을 드는 거고, 만약에 후금이 이겨 그럼 후금의 편을 드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서 있는 거, 중간 입장이. 선택지 1번 남진 정책 누가 했죠? 고구려의 장수왕이죠. 대몽 항쟁 누가 했죠? 몽고에 대항하는 항쟁이죠. 이거 삼별초가 했죠. 고려죠, 이거. 이건 고구려였고요. 중립의 이게 조선인 거고요. 나제 동맹 이거 뭐죠? 신라랑 백제랑 동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장수왕이 이렇게 남진하잖아요. 평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네, 신라하고 백제랑 이렇게 동맹을 해서 장수왕을 이제 대항하려고 했던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삼국 문제고. 네. 그 선택지가 좀 쉽게 돼 있긴 해요. 되셨죠? 자, 23번. 네. 아까 살펴봤죠? 왕의 업적. 왕의 업적이 두 문제나 또 나온 거예요. 지금 21년 1회에도 그랬고. 또 두 문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문제 혹은 문화에서, 실학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세종, 조선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이네요. 추국이, 네. 비가 얼마나 우산이잖아요. 우산 비 올 때 쓰는 거 그 우자예요. 측량할다라고 하는 거, 기는 기계라고 하는 거죠. 다음 여기 앙부일부, 앙부일구 모르실 것 같아요. 요거 해시계예요. 그다음 자경루 요것도 모르시네요. 이건 물시계예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게 뭡니까? 세종이 했던 거 뭡니까? 못 찾으면 되죠? 네, 훈민정음 이거죠. 자, 대동법 누가 했죠? 위에 나온 광해군이죠. 노비안건법, 네, 고려시대 광종이죠. 팔만대장경, 뭐죠? 몽고를 물리치려고 하는 거였죠. 고려시대였죠. 넘어갑니다. 자, 24번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아닌 것은, 아까 하긴 했습니다 이거. 자, 다시 해봐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24번 일제강점기니까 7번이네요 자, 국채보상운동. 오우,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 딱 느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이런 말들이 좀 어렵겠네요. 산미증식회, 그다음에 토지조사사업,
그다음 헌병경찰제도. 아, 요거 어렵네요. 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자, 일제강점기 그러면 일제강점기예요. 세 마디로 나누죠. 1910년대 그 다음 여보세요? 그 다음 1920년대 그 다음 1930년대 이렇게 나눴었죠. 지금 일제 정책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10년대는 헌병 경찰 통치를 하고요. 20년대 문화 통치를 하고요. 그다음 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이 먹을 쌀을 이제 조선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그거 관련된 얘기가 10년도에 토지 조사를 해요. 그 다음 산미 증식 계획을 해요. 자, 보세요. 산미 증식 계획,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고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미 증식 계획이 10년대야 아니면 20년대 이런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발동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였었죠. 3.1운동. 그 다음, 여기에 20년대에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30년대에 한인애국단, 그리고 한국강북군. 여기에 이제 김구 선생이 있고요. 요게 열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요 정도면 일제강점기도 다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기 20년대에 지금 나왔던 게 20년대에 나왔던 게 물산장려운동이었었죠. 그래서 뭐 평양에서 시작했고 뭐 조마시 선생님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광주학생운동. 광주학생. 그 다음 여기 30년대에 뭐 조선어학회가 여기 있겠죠. 우리나라 말 못하게 하고 글을 못쓰게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민족말살 하면서 여기 전쟁에 이제 위안부로 우리나라 여자들을 데리고 가고 뭐 하는 것도 이제 한 문제로 나왔었고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다시 한번 가보면 있죠? 토지조사 사업, 요게 10년대에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산미증식계획, 이거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토지가 어디 있어, 얼만큼 있어, 조사한 다음에, 산미, 이 미자가 쌀 미자예요. 쌀을 생산하는 걸 증식,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20년대에요. 헌병경찰제도 요게 10년도에 있었던 거고요. 10년대. 그럼 국채보상운동은 뭐였었죠? 지금 개화기 네 번째 마디에 1번이 이제 우리나라 맛있게 먹으려고 요리한다 그랬잖아요. 주민등록증 뺏고 외교권 박탈하고 그 다음에 군대 해산하고 경찰 해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돈을 뭐 근대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해줄게. 돈 바꾸면서 3천만 원 들었어. 니네 3천만 원 내놔. 네, 그렇게 국채를 국가의 부채를 이제 만들고 네, 그걸 이제 백성들이 알고 이제 갚아주는 운동. 그게 국채 보상 운동이었어요. 자, 25번. 6.25 누구 거죠? 자, 25번 문제. 여러분들 지금 21년 1회 문제 우리 그 기출 문제도 풀었잖아요. 거기 몇 번 문제죠? 거기에 네. 24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이하면서 대통령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 민주화 관련된 걸 정리해서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6.25가 언제 일어난지, 어느 대통령 때 일어난지를 잘 아실 거예요. 되셨죠? 네, 요 문제와 관련된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8번이죠. 자, 6.25 전쟁은 어떻게 진행됐느냐라고 하는 건데, 남침을 했어요. 남쪽으로 침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기역에 무슨 일이 있고 중국군이 참전을 해요. 그러면서 일사후퇴를 하죠. 그 다음에 정전 협정을 하게 돼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건데 답은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선택지 1번 3.1운동은 네,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이죠. 지금 이건 현대잖아요. 4.19 혁명 요거 중요하죠. 이승만 때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 부마민주항쟁 요거 요건 박정희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박정희를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고졸 가면 박정희가 새마을운동 뭐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걸로 나오긴 하는데 중학교 때는 중학교에서는 안 물어봤어요. 자, 요 6.25 전쟁을 좀 정리해 드리는 걸로 해서 좀 마무리 지겠습니다. 자, 38선이 있어요. 그러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1번이에요. 그랬다가 쭉 치고 올라가요. 여기까지. 요게 2번이에요. 근데 이 치고 올라가는 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인천 상륙 작전을 해요. 요걸 물어본 거죠. 기억. 그다음 중국이 개입해요. 그러면서 다시 역전되죠. 후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3번이죠. 그랬다가 겨우 회복한 38선 정도를 회복하는 게 4번이에요. 자, 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과정을 좀 익히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21년 2회 기출문제 푸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가능하면 이 기출문제만 풀면 그냥 8문제 까지는 최소한 맞출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리려고 애써 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찍는 문제까지도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열심히 해서 8문제는 여러분들 실력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